65년, 77년, 89년, 2001년생 뱀띠들의 2월의 운세. 뱀띠님들은 외면적으로는 소극적이나 온순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외골수가 많고 성질이 남의 것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변화가 무상하고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동정심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부부경이 좋다. 일부 사람들은 이별수가 있게 되고 외도가 일어나는 운세이다. 여명은 소실, 지명하고 독수공방, 신세라 일보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밤을 좋아해서 마실 나가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뱀띠님들은 2월에는 갈등이 많다. 좀 답답한 마음이 답답하다. 무엇이 조금은 꼬여나가는 그런 행복이다. 뭔가를 좀 탈출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제대로는 되지 않는다. 한 달쯤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2월은 저점풀이다. 아직 저점풀이라서 뱀이 다니기에는 썩 좋지 않다. 아직 굴에서 나오기는 힘이 든 행복이다.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좀 천천히 다져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듯하다. 여명은 꿈도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 내실이 강하고 남자분들은 새로운 사업이 일어난다. 큰 꿈을 가진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녀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잘 된다. 미래가 촉망된다. 뱀띠님들은 아무리 저질러도 돈을 떨어지지는 않는다. 알뜰하고 소득이 참 소득이 많다. 내실이 강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재혼이 이루어질 행복이다. 65년생, 77년생 새로운 재혼이 예상이 된다. 여성들은 스스로 성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때로는 남자분들보다는 본인들이 성공을 큰 성공을 거두는 행복이다. 원래는 새로운 남자분들의 대시가 상당히 많다. 점점 날이 따뜻해질수록 운세는 좋아지는 행복이다. 아주 괜찮은 남자들의 연애운이 있다. 건강의 운은 크게 나쁘질 않다. 좀 예민한 성격들이 보인다. 예민한 것, 우울한 것, 이런 것 외에는 크게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보이질 않는다. 점점 따뜻해 올수록
뱀은 굴 속에서 나온다. 이제는 새로운 기재기를 펴고 뭔가를 시작할 그런 달이다. 2월에는 새로운 도전의 달이다. 뱀띠님들의 앞길에 축복과 희망이 보인다. 어서 가요, 들어.